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자, 지금 외국에서 굉장히 핫한 영상이 있어요. 바로 땅콩 버터와 이 석탄을 이용해서 다이아몬드 만들기 실험. 이 영상이 굉장히 핫합니다. 아, 전 처음에 그 제목만 봤을 때 아, 이게 뭔 개소리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독일에서는 이 땅콩 버터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든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실험이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핫한데 지금 국내에서는 한 유튜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땅콩 버터와 석탄을 이용해서 다이아몬드 만들기 실험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순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뭐 석탄과 숯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실험에서는 숯을 하기도 하고 어떤 실험에서는 석탄을 이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둘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숯과 석탄을 뒤로 달굽니다. 그 다음 그 달군 석탄이나 숯을 이 땅콩 버터에 찍고요. 그거를 그대로 이 얼음에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냉동을 24시간 시킨 후에 따뜻한 물로 씻으면 다이아몬드가 와, 나 부자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일단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가 숯이고 얘가 석탄인데 토치로 불을 좀 지진 다음에 이 땅콩 버터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얼음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석탄부터 불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석탄부터 같이 하자, 같이. 네, 석탄을 땅콩버터에 넣습니다. 버터에. 아, 부러졌다. 상관없겠죠? 바로 얼음에 이런 식으로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달군 석탄도 땅콩 버터 안에 넣어줍니다. 듬뿍 묻혀서 얼음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잘 한 다음에 냉동실에 놓고 오겠습니다. 3시 42분이에요. 24시간 후에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물과 24시간 정도 냉동을 시킨 땅콩버터가 묻은 석탄과 숯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 나 뭔가 벌써부터 왜 결과가 보이지? 나 결과를 알 것 같아. 따뜻한 물에 한번 담그고 씻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물이 뿌얘졌어요. 와, 물로 헹구기만 했는데 지금 부서졌거든요? 느낌이 오네요. 네. 자, 일단 먼저 석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액션! 짜잔! 와우! 와, 다이아몬드다! 애초에 제 손으로 이렇게 부러진다는 거는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부셔도 부셔지겠는데, 이렇게? 실패.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직 한 개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왜 결과가 보이지? 물에 안 담가도 이건 결과가 보이는데요? 3, 2, 1! 짜잔. 제 장갑 색깔이랑 구분이 안 되죠? 네. 아, 내가 진짜 24시간을 기다린 건 진짜 바보짓이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 실험은 실패했을까요? 땅콩버터랑 석탄 이 X는 왜 나왔을까요? 다이아몬드는 일단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의문이 들 거예요. 흑연도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다이아몬드랑 그럼 같은 거 아닌가? 같은 원소로 되어 있으나 원자 배열이 다른 것을 동소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는 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원자 배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특성도 완전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 페이크 실험 영상에 석탄이나 땅콩 버터가 나온 이유도 주성분이 탄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럴싸하게 보이니까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석탄이나 흑연, 땅콩버터 이런 걸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게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약 10기가파스칼, 대기압에 10만 배 정도 되는 압력이 가해지면 흑연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땅콩버터로, 스위스에서는 고인의 유골로 다이아몬드를 만든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연 상태의 다이아몬드는 지구 쪽
깊은 곳에 있는 탄소가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고 만들어져요. 섭씨 760도에서 875도 사이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도 정말 매우 특정한 상태에서만 생성이 돼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리고 화산 폭발로 인해 그 밑에 있던 다이아몬드가 위로 올라오게 되고 발견이 되는 것이죠. 뭐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높은 열과 압력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뭐 자연 상태의 다이아몬드 만드는 방법과 거의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뭐 HPHT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조금 특이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탄화수소를 이용하는데요.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유기화합물을 말해요. 아무튼 이 증기화된 탄화수소를 마이크로파나 다른 에너지원으로 이 원자들을 분리시켜요. 즉 탄소와 수소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된 이 탄소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이렇게 바닥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물론 이 바닥은 평평한 다이아몬드 기판이고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식, 이거를 CVD 방식이라고 해요. Chemical Vapor Deposition이라고도 하죠. 이번 실험은 뭐 두 개 방법 중에서는 그나마 뭐 HPHT 방법과 조금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사실 뭐 고온을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압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실험이 성공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한 척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좀 있어요. 네, 다 구독 취소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집에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돈이랑 시간 아까워요. 자, 그럼 오늘 실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